그러면은 저희 전화 상담 이번엔 좀 진행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저희 한 번 더 연결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뭐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도 오가고 있지만은 자주 뵈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손 팀장님하고 내적 친밀감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얘기도 궁금하지만 이 팀장님에 대해서도 많이들 좀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저희가 방송에서 직접 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게시판에서 살짝살짝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도 신청 올라오고 있고요. 요즘에 동진 세미캠도 다들 관심이 좀 많으세요. 저희 전화 연결됐으니까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제일기획. 네. 네, 비중 20%에 2200원요. 네, 제일기획 맞으시죠? 네네. 이 종목 사실 뭐 방송에 자주 노출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사가 많은 종목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사는 그런 소비재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아, 저기 연말에 그 배당 그 좀 하려고 샀는데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 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 매수하신 이유가 명확하면 저희가 진단해드리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끊지 네. 않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배당락이 배당락 같지가 않았었죠. 기준일이 많이 이 변경된 상장사들이 나타나면서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고요. 제일 기획을 선택했다고 하시네요. 2만 원대 초반에 사셔가지고 지금 약간, 아주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비중은 20%.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배당락 이래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재계획 같은 경우는 공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배당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굳이 12월 이제 말일자로 배당을 할 필요가 없다. 따로 공시를 해도 되고 이제 배당 기준일 2주 전에는 공시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공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마치 연례 행사처럼 배당 공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배당을 매도를 한 다음에 보통 배당 기준일이 2월 말이나 3월 중순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주주총회 전이죠. 3월 말에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주주총회 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양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배당락일에 전량 매도한 다음에 2월 중순과 3월 중순 사이에 산다. 두 번째, 아니면은 내가 공시를 확인해가지고 공시가 없으면 안 샀다가 배당 공시가 나오면 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늦을 수가 있죠. 이미 주가 올라버렸을 수도 있죠. 이 둘을 절충하는 게 사가지고 절반을 매도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공시 보고 산다. 이 부분은 내가 매매를 잘하면 전자를 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제일 후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투자 포인트가 궁금했어요. 광고 마케팅 쪽이고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재용 회장의 뭐 지배 지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수혜는 이제 삼성물산이 갖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배당을 노리고 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쉽죠. 배당 6% 주고 아마 올해 실적도 작년 실적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이버, 아프리카 TV, 뭐 핑크퐁 이런 뉴스 나올 때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그 뉴스 나왔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겸허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미 배당은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청자분께 맡길게요. 제가 안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바운더리 잡아드렸죠. 제일 기획을 봤더니 공시가 안 나왔습니다. 뭐 KB금융이나 의리금융지주나 기아 이런 종목들은 정기 주주총회 2주 전에 배당 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럼 이제 3월 초 이후에 사도 되는 거죠. 근데 제일 기획은 공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 배당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절반을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다가 나중에 배당 공시 확인하시고 다시 매수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공식 보시고 나서도 유망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네.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돼가지고 팀장님 이 종목 원한 유지래요. 그래서 연말에 이미 배당 기준일 지났고 1월 말쯤에 금액 나오고 4월쯤에 입금되고 요 수순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럼 진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배당이 확정 났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보유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량 매도하시고 성장성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5% 정도 그 배당 나온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 거의 원금 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떻게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네. 아, 예? 그래도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어느 정도 마음속에 네. 솔루션이 있으신데 저희 네. 이 말씀으로 좀 확신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네. 예. 다른 종목에서 수익 많이 내시고요. 이 종목 잘 마무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기획 살펴봤습니다.